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의 주식시황 2월 21일자 방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플러스 0.6% 상승, 코스닥 플러스 1.2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래서에서는 외국계가 마이너스 1000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기관은 플러스 1145억,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동시에 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755억, 기관은 1460억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람직한 것은 선물에서도 플러스 외국인이 왔다갔다 좀 했습니다만 플러스 811계약으로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물도 매수가 들었다. 그리고 콜옵션도 플러스가 들었습니다. 오늘 자 이러한 부분들은 지수 반등에 좋은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잡히고 있거든요. 프로그램 매도에 의해서 이러한 추세대로 강하게 좀 가졌어야 되는데 이것을 추세선 하단을 좀 깨면서 이탈 조짐이 나왔으나 다행히 이평선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5분봉입니다. 자 일단은 241선 위에 올려놓고 끝내긴 했습니다만 내일 강하게 2450대를 돌파 2450대까지로 강하게 지수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전제 조건은 달성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일선을 돌파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아침 시황에 말씀드렸죠. 자, 5일선 돌파하고 안착시켜 놓고 일단 마감했고요. 자,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가 매수를 해주니 상승률도 더 크고 자, 20일 곧 뚫을 기세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매도가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프로그램 매도가 자, 오늘 플러스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꾸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베이시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자, 베이시스가 지금 나오지 않는데요. 베이시스가 좀 확대가 돼 줘야 되는데 자꾸 선물 가격과 코스피 200과의 가격이 자꾸 벌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0.2 이 정도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걸 제가 아까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베이시스가 한 1포인트 정도로 확대가 돼줘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한 0.6 이상부터는 매수가 살살 잡히긴 합니다만 좀 더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려면 저는 한 1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어줘야 된다. 베이시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내일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 들어온지 여부 잘 좀 챙겨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자별 만기 손익 차트를 보시면 외국계는 하방으로 잡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현물 투자에 대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해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옵션 만기일 지난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 종목 한번 보자면요. 이마트를 30만원 목표치고 왔기 때문에 일부 매도를 했고요. 자, 그 매도 분으로 가지고 삼성증권을 지금 신규 매수를 했거든요. 자, 삼성증권 여기 돌파하게 되면 한 번 더 레벨업 될 수 있다. 이 분봉이긴 합니다만 여기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도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매수 시그널 드렸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제가 추천하는 사람 아닙니다. 제 지인들이니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시그널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참고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뭐 참고 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저점도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42,000원까지는 보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봉상에서도 보시면 이중 바닥을 형성하고 있고요. 자,
20일에서 헤딩을 한번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앞전처럼 여기에 헤딩하고 살짝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게 되면 이것도 전고점 라인인 44,00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죠. 최근에 보면 외국계 매수가 살짝 잡히고요. 오늘도 기관이 매수가 들어왔죠. 제가 사실 한국 금융지주하고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삼성증권을 선택한 이유는요, 일정합니다. 삼성증권은 보시면 오늘 외국계 매수가 잡히고 있죠. 전체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매도세가 외국계가 있었습니다만, 이마트나 삼성증권은 플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 일부 3분의 1 청산했지 다 청산한 거 아닙니다. 자, 플러스 잡히고 있죠. 그래서 홀딩 가능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치 나올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31만원 이상, 31만원에서 32만원 선까지도 한번 노려보겠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홀딩하고 있고, 자, 3분의 1 파란 거는 오늘 삼성증권으로 다시 교체 매매했다. 그러면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 겁니다. 자, 내일 만약에 31만 이상 정도의 이마트 가격이 나오면서 밀릴 조짐 보이면 다 팔아버리고 나머지 삼성증권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자, 뭐 때문에 그럼 한국금융지주하고 망설였냐? 모양은 여기서도 반등 시도 넣을 폭은 비슷해 보이나, 자, 외국계 매도가 자꾸 잡히고요. 기관도 매도가 좀 많이 잡히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결정적으로 매도가 우위였거든요. 자, 지금 장 마감 후에는 큰 차이 없어 보입니다만 장 중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닥터K의 기준에 조금 어긋나기 때문에 외국계 매수가 잡히는 종목으로 모양은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삼성증권을 선택했다.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국계 잡히는 게 좋습니다, 훨씬. 그리고 삼성증권은 이렇게 랠리할 때 쳐다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눌리기만 해봐, 접근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눌림목 주고 이중바닥 확인했기 때문에, 자, 매수 이렇게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코스피 2450 강한 저항대인데요, 여기 얼마나 잘 뚫어내느냐, 기관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를 한 번에 뚫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이평선들이 3개나 누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얼마나 가서 헤딩을 심하게 안 하느냐, 그 부분 중요하겠고요. 코스닥은 내일 강한 돌파가 나오면 20일도 뚫어버린다. 그러면 다시 신고가권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현재 상황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모양이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가 잡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잡히는지 여부도 체크하시고요. 선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외국계가 매수 들어오는지 여부, 이것도 잘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전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